안 돼! 나 얼마 남지 않았다! 아! 제군들, 나는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왜냐? 저 우주에는 NPC들은 벵갈과 이드리스, 자벨린을 타고 다니는데 우리와 같이 우주의 흑우들은 그 많은 함선들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가 없는 이 인빅투스 행사에 통탄을 금할 수가 없다. 따라서 나 카복은 이 현시간부로 저 간악한 NPC 인빅투스 함대를 이 스탠턴 태양계에서 몰아내고 우리가 이 스탠턴 태양계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저 우주에다가 밝힐 것이다. 대군들, 우리는 지금부터 이 우주의 크리스 로봇츠를 물리치기 위하여 혁명군을 탄생할 거다. 저 인빅투스 함대를 물리치고 벵갈을 침몰시켜라. 다들 전투 준비!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아유아오세븐 카복입니다. 자, 2952년 인빅투스 이번에도 제2차 벵갈 계란치기 이벤트 시청자 참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모여주셨어요. 아까 오프닝과 다르게 우리 대 스탠턴 용사들이 이만큼 많이 모였습니다. 자, 이분들과 함께 우리가 벵갈한테 당연히 지겠지만 조금이라도 이 우주의 흔적을 남기고서 감옥 가서 정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혁명군들이야! 전방에 벵갈이 보인다! 저 벵갈을 향해서 현시간부로 공격! 가자! 가자! 미사일 발사! 준비! 자, 준비된 사물로부터 미사일 발사! 우와! 난리 났다! 우와! 벵갈이 어마무시한 스피드로 우리에게 반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어우, 나 왜 이렇게 많이 고맙어. 나보다 저 앞에 더 있어. 나 말고 더 있어. 죽여라! 벵갈을 죽여라! 나도 쏜다! 미사일 낙원 준비! 둘, 셋! 발사! 아, 공망에 리디머가 다가오고 있다! 벵가든가? 와, 여러분, 이게 스타시티즌 우주게임입니다. 여러분, 작년 영상을 보신 분들 알겠지만 작년에 비해서 프레임이 끊기지가 않습니다. 1년 만에 스타시티즌은 이만큼 발전을 했어요. 공격 공격! 미사일 날아온다! 벵갈을 죽이고 벵갈 호위함들도 처치를 해버립시다. 라이트닝 발견! 이번에도 올해도 라이트닝을 보내자! 와, 주포! 우와, 화망바! 오! 누구 죽었어! 아군이 죽었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We are under attack! 아니, 우리가 공격했는데? 아무튼
가나칸 라이트닝 또 죽어라. 이게 바로 우주전쟁 스타시티즌 인빅투스 벵갈함대 라이트닝 죽어라. 아 라이트 역시 딱 오 뒤에 뭐야 뒤에 뭐야 뒤에 뭐야 뒤에 뭐야 오케이 라이트 하나 잡았고요. 역시 벵갈 레이드 할 때 라이팅 잡아주는 거 국룰이지.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은데 함선이 2킬 떨어져 있어요 지금. 발사! 캐럿 갔다 박는 건가? 아닙니다. 어, 미발 날라지고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스타 시티즌. 다시 한번 발사, 마지막 발사해. 벵갈 쉴드가 까지는 건가? 어우, 누가 갔다 봐. 주포 움직이는 거 보세요. 꿈쩍도 안 합니다. 어? 포구 나한테 여는데? 주포 포구 나한테 켜두고 있는데? 조심해! 제 2차 벵갈 계란치기 오늘 또 성공적으로 벵갈한테 계란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벵갈 쉴드 저 부분적으로 적용되는 거 보세요. 꿈쩍도 안 합니다 진짜. 누구 다 죽었어. I'm flame down, flame down. 아, 또 죽었어. 프렌 다운. 아, 또 한 명 죽었어. 미사일.
추가 건십이나 잡자. 자, 누구냐? 해머헤드! 해머헤드 괴롭혀! 벵가를 왕따로 시키자! 아, 왜. 아, 고직 식전이다. 살아남아야 돼요! 용사들이여! 아, 기체가 다 빨간다. 우와, 벵갈이 나한테 화방을 보낸다. 안 돼, 안 돼. 이드리프까지! 우리는 스탠턴의 주인은 우리다! 제군들이야! 포기하지 마라! 우리가 포기한 순간, 우! 스탠턴 태양계는 저 유이군한테 점령당한다! 이 스탠턴 태양계는 내가 무려 만 달러나 지불한 곳이야! 안 돼! 동료가 죽었다! 아, 또 죽었어! 이 가닥한 벵갈. 오! 또 화망이 온다. 벵갈 쉴드도 깨지지 않는다. 하지만 벵갈은 또 깜짝 놀랐을 겁니다. 우리는 저 벵갈에 기스 하나 대지 못하고 있지만 저 벵갈 함장은 지금 간담이 선을 할 거예요. 아니 스탠턴에 이렇게 자유를 외친 오 위험했다. 존재들이 많다니. 큰일났다. 플레어도 얼마 남지 않았어. 벵갈이여, 우리는 널 이기지 못한 것을 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스탠턴의 자유를 위한 용사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줄 것이다. 이 뭔 개소리야!
제모니아. 아까부터 나한테 깝치는 전투기 하나 보인다. 호넷. 내가 호넷은 잡을 수 있지. 유이군에 단 한 푼이라도 피해를 더 줄 수 있다면. 아군이 한 명 더 죽었다. 가나카 녀석들, 우리한테 이드리프는 줘야 될 거 아니야. 유저한테 이드리프라도 주연해줘라. 너무 압도적인 전력차 아니냐. 안돼 포이유, 죽으면 안돼. 도와줄 거야. 동료여! 위험하다! 우와우! 벵갈이여! 이제 나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하지만 아직 우리의 용사들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오, 허망 봐라 미친. 오호 오호 오호. 어, 블레어 없어? 안돼, 나 얼마 남지 않았다. 벵갈이여, 우리를 기억하라. 자, 2952년 제2차 벵갈 계란치기 역시 감옥 엔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발전할 것입니다. 올해는 이렇게 끝났지만 내년에는 더 큰 함선과 내후년에는 더더욱 큰 함선으로 언젠가 인빅투스데이 날 벵갈을 침몰시키는 그 날을 반드시 마련할 것입니다. 우리 후텐턴 용사들은 내년에 돌아온다. 모두 유바! 우리 용사들을 리프트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같이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